좋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야, 좀 부끄럽다. 저 분들이 자꾸 쳐다봐. 우와, 근데 여기가 얼마나 됐다고요? 1000년 된 거예요. 1000년? 가요의 시대가 찾아와서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 돌 위해 새 가요의 영화를 쓰지. 성당의 시대가 무너지네. 가수, 뮤지컬 배우 이지훈입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핀 조명이 네네네.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아, CG를 여기 또 이렇게 박아주시나요? 오늘 근데 여기 관광객들이 굉장히 넘쳐나요. 그래서 이거 입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왜 입고 있는 거지? 나 이제 이거 지훈 씨가예요. 이리 오너라. 야.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갈 데가 많아요. 빨리 와. 기대하고 왔습니다.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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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리 와. 이 다리가 최민수 씨하고 고현정 씨가 그 모래시계 찍었대. 모래시계? 여기래, 여기. 나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오늘 가질 수 있을 걸 생각했어요. 최민수 씨 버전을 한 번만 더 해줘봐. 난 고현정이랑 생각하고 한 번만. 이렇게 오늘 가질 수 있을 걸 생각했어. 가려야 나오나 보다. 가리니까 확, 가리니까 확 톤이 달라지네요. 확 톤이 달라지네요. 아니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 롱다리가 있대. 진짜 롱다리예요. 아, 진짜. 네. 저 다리 여기 있잖아요. 진짜로 여기 있어요. 짜네? 예. 네. 아무튼 제가 롱다리인데 우리가 봤던 저런 것들은 그냥 잽도 안 되는 다리? 훨씬 길대요. 우리 지금 거기 가는 거야, 지금. 저쪽 어디 있는 거 같아요. 기대가 되는데요. 롱다리 가봅시다, 한번. 그쪽 가봅시다. 모든 감각이 널 찾아. 우리 한 15분 정도 걸어왔어요. 힘들어, 힘들어. 뭐야? 와우! 와! 이게 롱다리구나. 와! 야! 입이 안 다물어져. 아, 자, 지금 다리를 건너오셨습니다, 어머니. 기분이 어떠신가요? 안 건너왔어요, 사실은. 아, 갔다 엄청 많으셨구나. 그쪽이만 지금 감격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흔들려. 그래서 어머니 다리도 막 흔들리고. 어, 그렇지. 안 흔들려. 안 무서워. 나 하나도 안 무서워. 아, 진짜로? 어. 이런 거 잘하시나 보다. 어, 가요, 우리. 그래요? 어, 흔들리잖아. 어, 흔들려. 흔들린다, 흔들려. 이게 어렸을 때는 이런 거 진짜 하나도 무서운 것도 없었고 그냥 막 과감하게 갔는데 이제 또 이제 곧 있으면 A가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훈 씨 이제 7월에 아빠 되죠? 맞습니다. 딸! 맞습니다, 딸. 아~ 어머, 여기 안 왔으면 어떡할 거야? 여기 용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딱이네. 완전 딱이죠. 우리 청룡에 태어날 딸을 위해서 네. 건너봅시다. 아빠가 건너야지. 할 수 있습니다. 어. 가자! 안 무서운 척! 오. 나와라, 젤리야! 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맡겠노라! 우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어느 코스인가요? 우리가 지금부터 네. 발을 보여줘야 돼요. 발이요? 어. 왜? 밑바닥이라서 안 보여줄 거예요. 아 진짜? 네. 가자. 야. 우와 신기하다. 신지방에서 황토방을 가봤어도 또 황토길은 처음 걸어보네. 그러네. 그죠? 진짜 좋다 감촉이. 네. 여기는 진짜 나중에 온 가족 데리고 한번 와야겠어요. 아니 나 진짜 화면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아직도 그렇게 대가족 19명? 오우야. 와. 와. 18명 같이 살게 됐는데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젤리가 태어나면은 19명이 되는 거죠. 딱 19명 되잖아요. 나 그거 궁금했어요. 와이프가 솔직히 나이 차이가 좀 나잖아요. 네네. 아니 근데 처음에 와이프가 그런 네. 대가족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어요? 우리 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 우리 집은 어. 원빈 씨가 있어도 못 산다. 우리 집에는. 혹시 14살 어린 와이프랑 탈 때 네. 괜찮아요? 물론. 아유, 아직 뭐 영양제 한 30알씩 이렇게 챙겨주면서 빨리 저 더 젊어져야 된다면서. 오빠가 먼저 가면 안 되잖아.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초평 붕어 마을. 그럼 오늘 뭐 붕어 잡으러 가는 거예요? 나 좀 알려주면 안 돼요? 낚시? 낚시 좀 잘하죠. 어, 잘할 네. 것 같아. 저 와이프 낚시. 와, 진짜 좋다. 친선 여름인데 이거? 아니 지윤 씨 낚시 좋아해요? 저는 바다 낚시를 좀 즐겨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뭐 거제도 가가지고 선상 낚시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제가 승부욕이 좀 생겨서 우리가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내기를 해야지. 또 붕어 좀 내기할까? 붕어? 잡히는 거야 도대체? 낚시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서 잡아보라고. 근데 웬만하면 올 거예요. 그냥 기다리다 보면은 어. 오긴 오는데. 어. 뭐야? 진짜? 와! 와! 자! 와! 와! 어! 움직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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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힘세. 와! 어머. 와! 역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와! 미쳤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뭐야? 야, 어디 갔어? 돌아와. 아, 어머. 아, 너무 아깝긴 하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잡은 걸로? 어, 나 잡았어. 아, 일단 붕어빙 하나 시켜야겠네. 그럼. 아유, 사장님한테.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붕어찜 배달하시오. 붕어찜이 왔슈. 선생님 이거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막 맛있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너무 부들부들하네. 진짜 맛있네요. 약간 고기? 닭고기? 약간 닭고기 씹는 느낌도 좀 다른데? 오, 신기하다.
근데 왜 안 가고 계속 계세요? 드시면은 이제 그릇도 가지고 수거를 해가야 되고 또 잘 드시는지도 이렇게 보여야 되고 하니까. 아 근데 이유가 있어요, 지훈 씨. 이렇게 안 가고 계신 우리 사장님이 네. 좋은 일을 평소에 많이 하신대요. 예? 맞죠, 사장님? 좋은 일은요, 뭐 남들도 다 하는 일 아닙니까, 그거? 기부도 하고 일손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물품 받아서 기부도 하고. 아 왠지 사장님 이 얼굴이 너무 선하시고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여기까지만 할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어떻게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개념보다 저는 그냥 여러 사람이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듣고 하니까 엉덩이 밖에 오래 앉아 있고 싶네요. 계산을 하시고 가시고 카드 계산 되죠? 카드로? 네, 아유 카드 환영이죠. 세금도 내야 되니까. 지훈 씨가 네. 혼자서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가족들이랑 같이 그렇게 무슨 봉사 활동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함께하면 너무 좋으니까 그런 에너지들이. 그래서 같이 가서 봉사하고 도와주고 네. 마음이 좀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가족이 그런 걸로 인해서 더욱더 가족 분위기 자체가 네. 늘 뭐 좀 진짜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되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정말 찌든하게 가난했어요. 근데 그게 아 나는 왜 그랬을까 막 그런 성격은 또 아니라서 잘 되고 나니까 이제 더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생긴 거죠. 아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군요. 네. 그냥 다른 분들한테 이제 나누면서 또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 직업 중에서 정말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런 의미에서 나 왜 하늘은 이만큼만 해주면 안 돼요? 왜 하늘은 널 데려가는지 한없이 착하기만 한 너를 아무